안동 용산과 법흥동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인 맏들 보행교가 새해 첫날 오전 10시에 개통됩니다. 맏들 보행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따로 분리했고 중간 지점에 휴식 공간도 설치됐습니다. 안동시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해 인근의 임청각, 호반 나들이길, 낙동강 수변 공간 등과 연계한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흥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 중 철거될 예정입니다.